안녕하세요. 향기 언니 전유경입니다. 제가 평소랑 좀 다르죠? 곧 있을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유리컵에 들어있는 캔들만 보셨잖아요. 제가 할로윈 데이 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지인에게 선물로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캔들 만들어 보실 건데요. 오늘 만들 캔들은 이 원구를 이용한 캔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시중에 보면은 필라 왁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소이 필라 왁스를 사용을 해요. 두 개를 만들 거라서 400g을 계량을 해서 핫플레이트에 녹여 볼 거예요. 필라 왁스는 70도 이상 80도에서 온전히 녹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높이 올려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원구 틀인데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방산시장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원구 틀이 한 200g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량을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면심지인데요. 보통 필라 왁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이 롤로 이렇게 말려있는 면심지를 사용을 해요. 왁스가 녹는 동안 이런 철사를 활용을 해서 이 심지를 꺼낼 거예요. 이따가 걸어서 이렇게 자, 나왔죠. 그리고 심지는 앞뒤로 좀 길게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자로 빼기보다는 저는 두 줄로 이렇게 빼요. 이쪽 심지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심지를 말아서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런 플라스틱 컵이 있으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를 막아주거든요. 자, 이렇게 볼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 녹았네요.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100도가 넘었어요. 온도가 조금 식으면 여기에 향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블렌딩할 향은 할로윈 데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트와일라잇인데요. 10%를 넣어줄 거예요. 40g을 블렌딩할 거예요. 지금 온도가 한 80 정도 됐는데 계량해놓은 향을 넣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톤으로 만들 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액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오늘 컬러는 검정색, 빨간색. 먼저 이렇게 소량을 넣어서 이렇게 좁혀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를 흔들어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천천히. 몰드 벽면에 색을 입혀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려서 색을 전부 입혀주실 거예요. 또 1차 완성이 됐고요. 식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블랙에는 레드를, 레드에는 블랙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왁스들이 거의 다 식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나머지 왁스를 부어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고요. 그 부었던 종이컵에다가 적당히 나눠 붓고 여기에 쭉 부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밑부분이 녹아서 그냥 하나의 색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부어주셔야지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굳혀주시면 돼요. 1시간에서 2시간 안에는 충분히 다 완전하게 굳거든요. 상온에서 2시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굳었는데요. 어떤 걸 다 제거를 해주시고 몰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조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거미줄 같은 걸 표현을 해볼 거예요. 지금 쓰는 이 펜 같은 건 아크릴 조각할 때, 아크릴에 그림 그릴 때 쓰는 조각칼? 라인으로 섬세한 작업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투톤으로 만든 거잖아요. 좀 더 깊게 파 들어가면 이 레드가 보여요. 예쁘죠? 좀 더 완성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지금 이 조각도는 과일을 조각할 때 쓰는 조각도라서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캔들 조각을 하고 있어요. 겉표면은 이렇게 물티슈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밑에 부분도 커팅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안 빠지는 관계로 제가 아까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다른 조각을 한번 해볼게요. 호박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삼각 코를 이렇게 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요런 택이 있어요. 캔들 머리다가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할로윈 오브제 캔들을 완성을 했는데요. 어때요? 조금 어렵긴 했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받으시는 분들이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겠죠? 아! 댓글에 이메일 주소랑 댓글을 남겨주시면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